지난달 10일 설을 맞아 충북 영동의 외갓집을 방문한 차승현 씨. 그런데 조금 이상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고 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궁금해갖고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갑자기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복 운전인 줄 알았어요. 경차와 대형 승합차가 충돌해 있던 상황. 격양된 승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냅니다. 방망이죠? 그리고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저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한 승현 씨는 빠르게 차를 돌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왔군요. 도와주러 왔어요. 예. 얼굴이 일단 되게 빨개져 계셨고 음주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를 이제 말리려고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네가 뭔 상관인데 어린놈 새끼가 네가 뭔데 이러면서 욕하시더라고요. 방망이 내려놓으시라 했더니 갑자기 목을 밀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폭행을 당한 승현 씨. 흥분한 남자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짜고짜 한 번 더 목을 잡고 밀치면서 방망이로 저를 가려고 했죠. 아이고. 그래서 맞아가지고 아프긴 했는데 제가 이제 벽에다 밀치면서 방망이를 뺐었죠. 하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차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경찰이 와도 그냥 막무가내인데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일 듯이 갔어요, 그냥. 내리라면서 막 쌍욕하시면서 일단 위협을 가했고 그냥 겁에 질린 표정밖에 없었어요. 경차 운전자였던 박미자 씨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예요. 접근 금지에서 가까이 가해자가 오면 신고하게 돼 있는 그거예요. 지금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 또 그날 얘기를 떠올리려니 지금 또 지금 심장이 떨려서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박 씨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 사건의 발단은 설날 당일에 있었던 다툼이었습니다. 아들 놈의 X도 말을 안 듣고 애비 말을 안 듣고 도 말을 안 듣는다. 제사 지내러 할머니 집에 가자니 안 듣는데 짜증 안 나게 생겼냐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미자 씨에게 화를 내자 참아왔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 당신 불륜 저지르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개소리냐. 그래서 내가 애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불륜을 하지 말아야지. 불륜 맞잖아. 정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증거 나오면 인정해 줄 거야? 야, 증거! 그래서 불륜 안 했다고. 실제로 남편 김 씨가 건설 회사로 저장한 연락처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거래처에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 안 보내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의심을 좀 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 씨에게 불륜의 증거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다는 미자 씨. 그러자 김 씨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답니다. 그때부터 폭언하고 말도 못하면서 아들놈의 칼로 멧돼지 찔러 죽이고 딸 멧돼지 찔러 죽이고 다음 네 차례고 나 내 멧돼지 못 끌 것 같아. 큰일 났다. 오늘 이제 끝이다. 의자를 저한테 집어던져서 맨발로 도망을 급하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나왔죠. 점점 더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미자 씨는 결국 이제 갓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피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따라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큰일 났다, 아빠다, 벌써 왔다 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본 거예요. 그때부터 가속을 밟는 거예요. 딸과 함께 탄 차를 남편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가속을 하며 중앙선을 넘는 남편의 차량. 갑자기 앞에 있는 아내의 차를 향해 질주합니다. 아이고. 미자 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봤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진짜 살이 떨려서 그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정면으로 보면 더 화를 돋굴까 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빌었어요. 계속 빌었어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그 사람 가는 데가 진짜 빠른 속도로 빌었어요.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야구 방망이를 꺼내 차에 타고 있던 아내와 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차승현 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모녀. 아, 정말 다행이에요. 충돌로 인해 운전석 문짝은 열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고, 하지만 남편이 경찰에 잡혀갔으니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차를 가로막는데 그게 엄마가 브레이크 안 밟고 차로 잡게 된 거야. 네? 세상에. 예. 그러니까 김 씨는 미자 씨의 앞을 막으려고 했던 것뿐 미자 씨가 멈추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있죠?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자기가 연습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 안 쳤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야구방망이 들고 내린 거 맞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타고 나서 네가 옆에 타고 있어서 아빠가 야구방망이로 유리차 생각하다가 안 됐어. 너 때문에. 어쨌든 엄마만 타고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했다 이거잖아 지금. 4일 동안 니들 때문에 물만 먹고 밥만 들어간 거였어. 그거 이해해줘야 되냐고. 아빠가 지금 나와가지고 차로 들이받을 거 칼로 찌를 거라며. 아 참. 딸 대 아빠로서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는 소리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고 엄마랑 오빠랑 저에 대한 그런 책임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보다는 지금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량으로 들이받고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한 김 씨. 당연히 구속일 줄 알았던 그는 결국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 아이고야. 증거 인멸 염려하고 도주 우려가 때문에 영장을 이제 한다. 판사 앞에서 이제 응수했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원하는 데 다 해주고 노무 모시고 살겠다고. 한때 남편이고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김 씨. 그의 협박 때문에 가족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속되길 바랬다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못 찾아올 거라는 말에 방비가 안 된 상태였다가 풀려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진짜 비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접근금지도 있고 이런 스마트워치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 입으로 다 죽이고 자살하면 그만이다라는 사람한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몸은 더 아파오고 지금 다시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지금 받고 싶은데 죽을 만큼 힘듭니다 지금. 아유. 언제 어디서 김 씨가 나타날까? 취재 기간 내내 불안감을 호소했던 가족들은 제작진의 동행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 힘들겠죠. 악몽의 시작은 미자 씨가 일하던 식당에 김 씨가 찾아온 후부터. 그렇게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었답니다. 바람 피운 그걸 얘기하다가 등짝을 발로 차서 너무 놀래가지고 쭉 뻗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머리 집어던지고 나간 것 같아. 남편이 외도를 할 때면 미자 씨는 자신의 일기에 김 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픔들을 아로새겼습니다. 1996년도, 7년도, 아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됐네요. 일기 보니까 결국엔 남편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자 씨가 불륜의 증거를 보여줄 때면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헤어지자 그랬더니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그러면서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더라고요. 식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딱 들고 헤어지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 아니면은 너를 죽이든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칼을 꼽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기억은 불구하고 이렇게 30년이 넘게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오신 이유인데 홀로 소개할 자신이 없었고요. 아이고 친정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모르니 내 자존심도 상하고 저는 무엇보다
아비 없는 자식 만들기 싫었고 그게 참 힘들었어요. 애들한테 그런 상처 주기 싫어서. 이럴 때면 혼자 소가리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삭히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미자 씨. 그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인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적으로 듣기에는 거의 한 25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심심찮게 계속 들었어요. 폭행은 이제 본인이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깨는 거였고, 폭언은 이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혼하자고 아마 제대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이 그냥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있네요. 어렵게 만난 그의 형제들은 미자 씨와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좀 얘기예요. 젊었을 때 과거 때 소속세에서도 20년간은 요감받아가고 살았어요. 솔직히 언니한테 가정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때 수천 살았는데 요감받아게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그 오빠가 열부터 할 때 그 아빠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오빠가 일방적으로 일단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왔으니까 자식하겠다고 항상 결정만 보겠다고요. 이야 완전 다르네요. 예. 김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폭언과 폭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미자 씨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진술을 그렇게 했대요. 부인이 임신을 해서 관계를 못하니 그날 저녁에 자기한테 다방 아가씨 오려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펑크가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세월이 지난 뒤에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또 말이 뒤바뀐 거예요. 아니 와. 범죄 이유들이 하나같이 어이가 없는 어이가 것들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네. 김 씨의 가정 폭력에서 자녀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방화로 징역을 살고 있을 때 태어난 딸 혜민 씨. 이유 없는 아버지의 분노가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직접 죽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따로 밀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무서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혜민 씨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 김 씨에게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하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체능 쪽에 꿈을 가지게 돼서 여기가 아무래도 좀 시골이다 보니까 좀 타지로 가서 좀 예체능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너 그냥 접어라. 다짜고짜 그렇게 화를 내니까 저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망치를 집어 던지고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네 엄마랑 너를 여기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아니, 나가서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참. 나가려는 거를 엄마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엄마가 잘못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게 이렇게까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현명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고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들인 인수 씨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래도 본인 감정이 누그러지면 다시 두 얼굴하고 철판 깔고 좋은 사람으로 변해서 올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는 저한테 폐륜이라고 욕하지 못하겠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래야 저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김 씨. 지역에서 감투란 감투는 다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 동네에서 그를 아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MBC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활동하시는 그 남자분 씨라고 혹시 아세요? 엄청 좋은 편이지 잘하잖아요. 여기서 농사도 많이 하세요.
활동 후에 저희 봉사 활동에는 꼭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기억에 안내주는 상품이고 이게 몸도 항상 웃고 의사 좀 바르고 이러니까 풍선물 나쁘게 생각도 안 했고 기억에서 하시는 분이고 이러니까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수많은 표창을 받기도 한 동네에서 제일 가는 봉사왕 김씨. 봉사왕이요? 하지만 그의 이중적인 본색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봉사의 마음이라서 복지 분들을 많이 만나다 봐요. 그분 딱 입숙자하면은 제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사기꾼 개. 이게 지금 바둑이 가정사야? 정말 생각하는 일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조시 다니고 있는 자체가 두려워요. 막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 가족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평판을 챙기는 김씨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야, 사회적으로는 되게 처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당연히 생계는 책임지면서 저러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편의점도 어머니 개인적인 돈으로 어머니가 벌어서 차린 건데 오픈하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아들이랑 부인 먹고 살으라고 편의점 차려줬어요 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훌륭한 아빠를 둔 부잣집 아들이 돼 있는 것처럼. 아유, 속상하겠네요. 무엇보다 요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였습니다. 사장님, 근데 아버지 지금 태도가 진짜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지금 화병을 7시간 될까요, 진짜로? 김밥 차려. 야, 참. 분위기가 이렇게 나와서 친한 분이신 거예요? 바깥에 살면서 안에 살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의 자기를 더 빛내려고 해요. 화목, 또 봉사, 또 굉장히 선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기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는 자기애라고 많이 부르죠. 가족들에게는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사회에서는 봉사왕으로 통하는 두 얼굴의 김씨. 그를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저희 회장님 좀 찾아뵙고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제작진이 연락처를 남기고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예, 선생님. 어디세요? 저희 그 복지협회 거기 복지관에 와 있어요. 거기 왜요? 아, 거기 여기 협회장이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확인차 선생님께 이제 만나.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폭력 사실. 아니,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한 거잖아요. 부부 싸움한 거잖아요. 그게 부부 싸움인가요? 그냥 가정폭력을 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와서 그 내 차가 바셀이 박았으면 그 차가 그 본인이 그래 태고 굴려갖고 죽었겠지. 야구방망이를 왜 들고 내리신 거예요? 예? 야구방망이 트렁크에서 들고 내리시던데. 아, 이 양반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을 잃은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고 있겠어. 저 20년 동안 7000시간 이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답을 피하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33년 동안 욕하고 때리는 분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 불륜이고 XXX이고 밥 나 안 해주고 빨래 내가 해있고 각자 밥 해먹고 잠자리 안 한 지가 1년이에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야, 참. 통화 내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했던 김씨. 전문가는 사법부가 가정폭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부분을 좀 경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가정 내의 일은 법이 아닌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라는 그런 식의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위의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매해 22만여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채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2%요. 아.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도망쳐야 되는 상황. 미자 씨와 자녀들도 언제 김 씨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스마트워치 나눠줬지만 스마트워치가 정말 효과를 발휘할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발견했을 때예요. 둘이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 아무리 눌러봐야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자, 미국에는 GPS 부착 명령 같은 게 있어요. 구속하고 있진 않고 이제 기소할 거고 내보내면서 GPS를 딱 채워놔요.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랑 가해자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빨리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다시 출동하는 거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떠나는 딸 혜민 씨. 미자 씨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것 같아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울어? 왜 울어? 나만 그래도 못 먹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알몸으로 쫓겨나게 된 것 같아. 미안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그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미자 씨. 하지만 반복되는 가정폭력 속에 그 꿈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미자 씨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